여러분,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깐 잠에서 깼는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가가지고 다시 여기다 써놨어요. 설교 원고는 벌써 이게 몇 주 전에 된 건데 다시 썼어요.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소리 잘 들어야 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자리 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자리 잘 앉아야 돼요. 술자석에 앉으면 술 먹고요, 노름방석에 앉으면 화투 치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가장도 출근했다가 직장이나 사업을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새도 멀리 철새가 지나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강남 갔던 제비가 겨울이 지나면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속에 세간 속에 살다가도 적어도 이날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고통받으며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장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거기에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과 고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대표적인 두 대상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우주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신체적인 결함만 있어도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으며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고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와서는 부정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던 터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 이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한 지상왕국 사상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주 하대했어요. 거기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하고 뺏고 뭐 이러면서 계속 혼혈족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순수성이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하대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이 피가 섞인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틀 속에 갇혀있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 고자와 같은 장애자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사돈네 오이 먹는 것도 제각각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냐면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진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한 치의 양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본질이 아니면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틀 가진 사람들은 이걸 깨려 하질 않아요. 가령 오이를 먹는 거, 오이를 먹는 게 본질이에요. 어디부터 먹느냐는 건 비본질이에요. 꼭다리부터 먹든지 꽃 피는데 끝에를 먼저 먹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 피는 데부터 먹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해요. 다 속이 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아니 꼭다리는 데 먹는 사람은 쓴 거 먼저 먹고 다른 쪽으로 입가심 하려고 그래 먹는 거예요. 또 꽃 피는 데 끝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다른 거 먹다가 쓴 건 가다가다 싶어서 얼른 생겨버리려고 먹는 거예요. 뭐 이리 먹든 저리 먹든 오이를 먹는 게 본질이지 끝에부터 먹었냐 꼭지부터 먹느냐는 이건 비본질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관념과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길을 가로막아요. 우리 심령이 변화할 수 있는 길에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이 이 고정관념에 잘못된 틀 속에 그 굴레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옛날만 갖고 얘기해요. 옛날만 갖고. 그래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렇지? 진리가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지적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교회마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전통이 있고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시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옛날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러냐고. 아니 시집을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는데 시어머니한테 사사건건이 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그렇게 안 담거든요. 어머니 틀렸어요. 그렇게 담으면 안 돼요. 요지랄하고 있으면 예쁘겠어요? 아 이년아 그건 니네 친정어머니시고 나는 내시기야 이년아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니 겉으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속으로 이런 괘씸한 것 봐라. 아니 니 친정어머니만 그것만 질리고 내가 하는 거 그럼 잘못된 거냐? 이러지 않겠어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 다투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면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냥 확 꺾어버려야 그래야 은혜 받아요.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한다는 돌에 맞춰 죽게
합당한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도무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적어도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가 보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 실제 오시기 7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700년 동안 이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세리, 장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음식 나누는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다는 둥, 전통을 어긴다는 둥, 뭐 그러면서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복음의 주체자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전통적 관념 이걸 깨지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7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건 이건요 이사야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만 가지고도 부족했던 거죠. 그 시대적 상황과 전통과 관념으로 보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만 있으면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부정한 것들이 이것들이 감히 어디 성전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성전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께서 샘플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전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가슴을 열어놓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쏟고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문은 폐쇄적이었어요. 그들의 그 고정관념과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에요. 구약의 성전문은 폐쇄된 닫힌 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문, 신약의 문은 열려있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짐을 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 다 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의 보편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제한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주일날도 인종, 뭐 민족 생활 정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초청받았다 오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초청 대상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또는 귀천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만 받고 우리 가정 받았으면 되고 우리 구원 받았으면 되지 않은 이 생각을 뿌리쳐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키웁시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는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인데 빚을 갚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전도하면 상 주신대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처럼 상을 주신대요. 자,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이 가까이 왔음을 뜻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귀환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과 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십계명 가운데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느라고 율법을 지키거나 공의를 행할 겨를이 없었어요.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됐고요. 성전 기물은 다 약탈당했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된 바벨론 사람들이 어찌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허용했겠느냐는 겁니다. 이방 나라, 우상의 대표적 국가. 여러분, 이 바빌로니아 문화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 바빌로니아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던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 나라에서 그 부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자,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확 무너뜨린 나라. 이 나라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폐지되었고 또한 안식일 준수도 유명무실해졌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자가 언제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남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선행을 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때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선한 삶과 행실을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 이런 자들은 마땅히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위협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있지도 않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건 아주 해괴망측한 것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경건성과 존엄성을 상실한 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생명 같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라면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알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걸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기력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법도를 쫓아 살아야 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여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 회복이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지금 근 2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는 특별히 대표적인 내가 뭐 일반 공무원 아닌 이 군인 공무원들 이 군부대는 이건 뭐 코로나 전파되면 큰일 나니까 전투력을 상실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군인들은 지금 못 본 지가 내가 예수님 옛날에 환상 속에 볼 때 보고 못 본 것처럼 지금 못 봤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 그러나 그것이 안위를 삼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함이 아니라 언젠간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언젠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수주일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요. 가져야 여기 나온 사람 말고 유튜브 지금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이 반대해서 못 오고 부모가 반대해서 못 오고 직장에서 압박해서 못 오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 믿음 회복해야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9절로 12절에서 또 새로운 패턴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원문에서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뭘까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망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 봐서 혹시 누가 적군이 침입하지 않은지 누가 오가는지 이런 걸 눈을 똘방똘방 뜨고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요. 때문에 파수꾼의 임무는 대다수 백성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의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국민의 안위와 복지와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깨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쓰임받도록 외쳐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지금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의 타락상을 살펴보면 먼저 소경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여 바로 세워줘야 했고 시대를 향해 바로 가도록 깨우쳐야 했으나 눈치나 살피면서 할 말을 못하는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세상을 깨워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거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부나 정치나 세상 지도자가 잘못 가면 단호하게 지적하고 깨우쳐야 되는 게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고 깔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을 호되게 질착해서 해체워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잘못된 고정관념 틀에 있는 사람들, 목사가 동성애, 잘못된 인권 이런 가정해체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망치고 이래서 이 세상 정권이나 세상 사상들이 잘못 왔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 설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몸살이고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할 말을 하지 않는 지도자, 이게 짓지 못하는 계례예요. 계사명이 뭐예요? 낯선 사람 오고 도적이 오면 왕왕왕왕 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하고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 많은 지도자, 탐욕과 쾌락 축으로 심령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에 군림하며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 어려움을 만나면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몸이나 살이고 눈치나 보고.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를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번 짚고 넘어갈까? 여러분 그냥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잘 만난 줄. 뭐 이 정도 목사면 잘 만난 줄. 내가 그냥 기도했대. 웃으면서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이 정도 목사면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그랬지. 우리 속담에 사서 신세 묵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서. 내가 노가다 안 해도 괜찮아요. 불 안 깎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우리 사모님이 가서 며칠 동안 그거 뭐 침대, 가와, 이불 이거 다 피 끼고 뭐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밥 해먹는 거 이거 그릇 같은 거 전부 구색과 전부 세팅하고 이거 하더니 돌아오는데 이 목이 그냥 굳어가지고 목을 못 돌려 그러고 실려와서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로 바로 정형외과 가서 근육이완제 주사 맞고 막 난리야. 그건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사례비 깎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성격상 사서 신세 먹는 거야. 안 하고는 못 빼겨. 그냥 한가하게 하루가 지나가면 무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 이거 그냥 하루 허탕치고 간 것 같고 막. 이게 성격 탓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교회면, 교회가 200명짜리도 아니고 제법 큰 교회로서 목사들이 이렇게 소탈한 목사가 몇이나 될까? 노가다하고 소탈하고 아무나 거리낌 없이 다 대해줘. 괜찮은 목사요. 혹시라도 어떤 입쟁이가 수다 떨거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나 처음 봤어. 처음 봤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1차는 지도자이지만 2차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굳이 굳게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저 오늘 새벽에도 3시 23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말씀 보고 설교 원고 보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 굳이 굳게 굳게. 그런데요 요 오늘 본장을 보면 2절 4절 6절에 굳이 굳게라는 단어가 공동으로 쓰이는데 거기는 전부 안식일을 굳게 지켜라, 안식일을 굳이 붙잡아라, 그러면 복준다 복준다. 이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승리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야 돼. 솔직히 일부 예배는 뭐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그래도 명성교회의 이 중역? 회사는 중역이라고 하고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이 중심적으로 일하는 중직들이 많이 왔지. 내가 그랬어요. 언제부터 예배를 이렇게 보이콧했냐고. 일부 예배 때 이제 그걸 까먹고 못했다. 퇴근까지는 얘기했거든. 퇴근 몇 시 하는 거 대충 다 알거든요. 요새 8시간 이상 일시키면 걸리는 거 다 알거든요. 시간 없어 안 나오느라 다 거짓말이에요. 그지? 이만석 집사님 그지? 요새 회사에서 그 삼성에서 만약 10시간 15시간 당장 걸려. 8시간 이상 못 시키게 돼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앉아서, 나는 평생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 다 꼽아보면 자 8시간 근무하면 적어도 퇴근이 몇 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7시 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럼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차가 막히는 시간 이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아 밥은 굶으면 되지. 맨날 먹는 밥 굶으면 되지. 뭐 집에 가서 수요일 날 밥 먹고 씻고 하다 보니까 시간 늦어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제 변해야 돼요.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언제부터 제자리를 떠났어요? 시간 좀 있구만.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비전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교육부서들 한번 의견을 물어봤나 봐요. 난리예요. 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난리. 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아직 확정되고 아무것도 없다. 실이 결정되고 아무것도 없다. 어느 부서 주고 어느 부서 안 준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고 와봐라. 내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설명하겠느냐?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들 보고. 예배 좀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문 그거예요. 뭐 체육관을 짓느라고 예배실을 좁혀도 되게 아니냐. 체육관도 예배실 쓸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기주의야. 우리 독단에 홀을 하나 달라는 게 전부. 우리 단독으로 일주일에 주일날 삐끔히 한번 쓰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있는 건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건물을 비워두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좀 뭐 쓰는 척하지 나머지 일주일 그냥 텅텅 변하잖아요. 공회당이잖아요. 공간. 그러면서도 달라는 거예요. 뭐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줘야 되고 창고도 줘야 되고 예배당도 줘야 되고. 이야 얼마나 개인 이기주의가 강한지 몰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요구하고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이 새로 시행되는 대한학교법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궁금한데, 종교시설에서 정상으로 인가를 안 내주면 나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 팔아다가 건축비 보태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 그냥 존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건 근린상가로 해서 거기서 학원을 해도 되고 뭐 학교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층은 학교로 한다고 그랬던 게 벌써 공간이 나오거든. 새벽에 와보라고 다 얘기했다고. 새벽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뒤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요. 아 여기 온 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유튜브 듣는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분 중에서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 어떻게 하면 하는? 그래서 현관에 또 그런 소문도 있나 봐요. 아, 목사님 뭐 다니엘만 추고 뭐 다음 세대가 다니엘만 다냐고 또 그런대요. 아, 잘 나왔어 아주. 얘기 잘 나왔어.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학생들이야. 이 늙은 교인들 언제부터 수요일날 그렇게 고급이 돼가지고 예배 안 하고 다 보이콧했어요.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놓고 얘기해 보라고. 그것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고 인간을 개조해야 되고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교회인데 그렇게 변화시키고 삶을 전환시키는 그 교육시설 이걸 보니까 내가 반하지요. 이게 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요 기도회 수요일 밤 예배 그 학생들이 다 지금 사수하고 있어요. 다 주도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열매들 보고 얘기하지 열매도 없고 이제 씨앗 뿌려놓은 거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찍고 까불르고 뭐 아, 목사님 뭐 다음 세대가 뭐 다니엘이 다냐고 또 그런데 그럼 다니엘 아니면 뭐냐 그러면 다림이야? 다림이? 이런 소리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자꾸 조장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회의하면서 제대로 좀 전달해라. 선생님 예배 빠짐을 나와보세요. 목사님이 중간중간 하시는 그 예배 때 하시는 비전, 방향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못 듣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 자꾸 말 만들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해라 그랬어요. 부교자들 보고. 사람 모르면 헛소리 하거든. 그래서 옛날 속담에 면장을 해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고 믿으니까 무식한 소치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뭐 큰일을 하려고 하면 꼭 호사 담아야 마귀 역사한다니까요.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개선하고 뭐가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고 이래야 교회가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굳게 예배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주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휘청휘청해서 지금 아랫두리가 휘둘리고 있죠. 나이 먹을수록 하체가 근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주저앉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느라고 참 애써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도 자꾸 근력 강화는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근력 강화를 해야 서서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끄떡도 안 해. 이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키래요. 공통점이 그러면 복 주신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지만 이게 금방 끝나려니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꾼 다 놔버리고 예배 담부는 들 수는 없잖아요. 회복해야잖아요. 우리 자리 이탈한 자리에도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자기 자리 찾고 자기 자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